Just do it and then some. 그냥 해놔. 그리고 조금 더 해라. 하던 일을 멈추고 두동사다. 그럼 시작. 하던 일을 멈추고 두동사다. 하던 일을 멈추고 투동사하다. 알겠냐? 네. 요거 잘, 잘 봐. ING 하던 것을 중단하다. 완전히 다르다. 네. 그럼 만약에 봐봐라. 나는 담배 끊고 싶어요. I want to stop smoking 해야 되지. 네. 그래 담배 끊는 거지. 네. I want to stop to smoke 하면. 난 지금 강의 멈추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싶다. 그러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? 네. 오케이. 전쟁을 멈추고 싶어요와 전쟁 말 안 해도 되지? 오케이. 자, ING 하던 것을 중단하다. 여러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나갈 일이 없을 것 같죠. 엄청 많이 나가요. 조금만 더 많이 달라져. 훨씬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외국에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영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요.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영어로 말하지 마세요. 말하지 말고 한마디만 하세요. 더 그것도 부족하면 두 마디만 딱 하세요. 딱 두 마디만. 준비됐냐? 따라 할 거야? 네. 오케이. 따라 하세요. I'm. 크게 해라. I'm. Innocent. 크게 해봐. I'm. Innocent. I'm. Innocent. 나는 무죄예요. 나는 결백해요. 자, I need a lawyer. R. 해봐. I need a lawyer. I need a lawyer. 이거 500번 해봐. 가라 그런다. 그냥 가라 그런다. 오케이. 괜히 병신같이 상대가 너 마약 갖고 있지 않았지? 너 마약 갖고 있지 않았지? Didn't you have a drug? 했어요. Yes. 나 끝장이다. 근데 바로 그냥 아니요. 저 갖고 있었는데요. 이 말 들면.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만 대답해야 된다. 걔들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게 있어요. 남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관심 없어요. 내가 했으면 yes, 내가 안 했으면 no예요. 그 안 돼요, 잘. 아무리 영어를 많이 쓰다가도 화나면요. 갑자기 시발로만 나와요. 아니, 이거는 저절로 나와요. 그 새끼도 갑자기 fucking 하고 나와요. 그럼 fucking이 시발이거든. 근데 우리가 fucking 한다고 뭐 느낌이 오나? 안 오죠. 시발 해 말이오. 언어니까. 자,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. 시작. I'm innocent. 그게 시작. I'm innocent. 두 번째. I need a lawyer. I need a lawyer. 그냥 손 들, 딱 들으세요. 딱 들어야지. 뭐 이렇게 내 신분증 꺼낸다고 했다가 여기 구멍 납니다. 여기 구멍.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. 그냥 딱. 만약에 차에서 제일 그게 제일 당황스러워요. 나는 당한 적 없어요. 내 친구는 당한 적 있어요. 차에 딱 있는데 갑자기 총이 옆에 딱 들이대요. 운전석에. 총 들이대요.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어요. 그러면 손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요. 그냥, 그냥 가만히. 그냥 가만히. 돈 없으면 총 맞아요. 돈이 있어야 돼요.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? 25달러 정도 필요할 거예요, 지금은. 마약 한 번 맞는 돈. 나 마약 맞아본 적 없다. 알겠지? 만약에 맞아본 적 있으면 가족 다 죽어도 되고 죽어도 된다. 씨발로 막 없다. 내가 미쳤냐? 내 그런 미친 짓 하게. 그래, 하여튼 좀 그래요. 그 나라가.